여보, 이만하면 이제 부모 노릇 충분히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두 사람 인생이나 재밌게 살아보자고. 아이고, 재미없는 당신하고 퍽도 재미나게 살겠다. 에이구, 이 사람. 아, 나만큼 재밌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다고 그래. 연애할 때 내가 기침만 해도 깔깔거리면서 재밌다고 웃더니 왜 이렇게 인색해지셨을까나. 아이고, 내가 언제. 봐. 재밌어서 웃는 거 봐, 봐. 아이고, 싱겁게 이제. 여보, 김정혜 여사. 앞으로 내가 매일 웃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. 응? 있지? 믿을 수 있지? 응? 아이고, 왜 그래. 웃게 해준다더니. 매일 웃게 해준다더니. 당신 참 실없는 사람이네. 언니 뭐해? 아침 준비해. 엄마 오늘 푹 좀 쉬시라고. 내가 할게. 아니야, 너도 들어가서 쉬어. 더 자. 아참, 순신아. 그거. 이게 뭔데?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얘기 못했어. 네 생일 케이크. 아빠가 너 주려고 맞추신 거. 아빠가? 일찍 일어났구나. 이게 뭐냐? 생일 축하한다, 순신아. 아빠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네 생일을 깜빡했구나. 늦었지만 축하해. 순신아, 네가 엄마랑 아빠한테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 알고 있지?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. 뭘 해도 괜찮아. 너는 너 자체로 특별하고 너 자체로 소중해. 최고다, 우리 딸. 최고다, 이순신. 너희 아빠도 참 사람 놀래키는 데는 선수다. 순신아, 우리 촛불 붙이자. 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려던 거였잖아. 이거 못했다고 저 세상에서 서운해할지도 몰라. 뭐야 이게? 네 아빠 선물. 선물이라니? 니들 이제 그만 슬퍼하고 힘내서 잘 살라고 네 아빠가 보낸 선물. 엄님, 녹두죽 좀 끓였어요. 드셔보세요. 나가거라. 터져 난다.